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형새댁입니다. 오랜만에 제페토 튜토리얼을 들고 왔어요. 오늘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베이스 세트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원래도 크리에이터들이 아름아름 만들어왔지만 이렇게 제페토 측에서 대놓고 밀어주니까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럼 바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페토 스튜디오에 로그인하신 다음 공지사항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겸사겸사 프로젝트 폴더도 3.2.9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에 보면 7월 6일 날짜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여기에서 툰 쉐이더 가이드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혹시 처음에 영어로 뜬다면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Korean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툰 쉐이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 파일에 압축을 부셔서요. 나온 이 툰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툰이라고 하는 폴더를 여러분의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에세 폴더 안에 이렇게 바로 집어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폴더째로 에세 폴더 아래에 옮겨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 안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제작했다고 치고 이번엔 유니티로 넘어가 볼게요. 에셋 폴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붙여넣기한 툰 폴더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뉴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샘플 재질 파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요. 컨트롤 D로 복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New Material 1이라고 나오는 이 재질 파일을 여러분이 이제 미리 제작한 아이템의 폴더 안으로 끌어넣게 해주세요. 저는 툰 DR 헬 여기 이 폴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슝. 다음에 이 폴더를 들어가 보면 New Material 1 이 재질 파일이 보이고 있죠? 인스펙터 창을 살펴보시면 이번 툰 쉐이더의 경로는 제페토 안에, 빌트인 안에 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얘의 이제 이름을 바꿔서 헷갈리지 않게 mToon 쉐이더 이렇게 바꿔서 기존 드레스에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툰 쉐이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웃라인, 즉 외곽선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노말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처럼 이 기존의 텍스처 맵을 그대로 사용하고 쉐이더만 툰 쉐이더를 바꾼 거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AO 맵을 강하게 올려서 리얼하게 표현한 그런 텍스처요. 이렇게 간단하게 툰 쉐이더로만 변환을 했을 때 사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가운데 이상처럼 이게 텍스처 맵을 보시면요. 이게 기존의 AO 맵을 강하게 입힌 텍스처고요. 이게 지금 이 툰 쉐이더랑 연동된 텍스처 맵인데요. AO 맵을 입히지 않아서 굉장히 플랫한 상태예요. 기존 맵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툰 쉐이더를 살펴볼게요. 저는 아웃라인 관련된 설정들은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수치에서 따로 손대지 않았고요. 쉐이딩 컨트롤, 쉐이딩은 그림자, 스페큘러는 빛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림은 후광이고요.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쉐이딩이랑 스페큘러, 그리고 림 각각 이렇게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은 여기 컬러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의상의 중간색을 콕 찍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명도랑 채도를 둘 다 떨어뜨린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쉐이딩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스타일라이즈드 디테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접는 화살표로 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요. 숨겨져 있던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Shadow Threshold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네모칸 부분에
블렌더나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추출한 AO맵을 이렇게 끌어다 등록하시면 되세요. 제 거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어두운 부분에는 그림자가 잘 생기고 밝은 부분에는 그림자가 잘 안 생기는 원리입니다. 저는 포토샵에서 미리 밝기 조절을 해왔어요. 여기 섀도우 스레스홀드 항목 위에 있는 거에서 게이지 조절을 해서 그림자 영역을 정하시면 되고요. 스무스 게이지를 올려서 경계를 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드레스에서는 거의 이렇게 뒷면 위주로만 그림자가 잡히네요. 섀도우 맵을 썼을 때 그리고 안 썼을 때 다시 썼을 때 차이가 보이시나요? 섀도우 맵을 사용하면 음영의 경계가 좀 더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이 AO 맵 자체에 좀 더 만화적인 효과 같은 걸 적용해 보셔도 되겠죠? 지금 이게 옷보다는 헤어에서 좀더 명확하게 차이가 보이는데요. 섀도우 맵을 적용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머리카락 결을 제가 텍스처로 사용해서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플랫한 느낌으로 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해제했을 때 섀도우 맵을 사용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다시 드레스로 돌아가서 다음으로 마스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제페토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RGB 채널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린 채널의 스페큘러 마스크가 중요한데요. 이 스페큘러 마스크도 간단히 AO맵으로 만들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 AO맵을 열어보시면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배경이 까만색으로 막힌 그레이 이미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채널 탭으로 가신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썸네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영역을 불러오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레이어 탭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미지 메뉴로 가서 이미지 클릭 모드 클릭 RGB 컬러 클릭해서 RGB 모드로 이렇게 전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컬러 패널 부분 있죠? 여기에서 여기 햄버거 아이콘을 눌러서 그레이스케일 슬라이더로 바꿔주신 다음에요. 기본 50% 정도의 회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새 레이어를 AO맵 레이어 아래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신 다음에 Alt Backspace로 이렇게 중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AO맵의 색상을 좀더 비교하기가 쉬워졌죠.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창의 하단에 있는 조정 레이어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커브를 꺼내줄게요. 커브. 그리고 이 조정 레이어가 AO맵 레이어에만 적용되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주기 위해서 Alt를 클릭한 채로 Alt를 누른 채로 이 사이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 AO맵에 조정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졌고요. 지금 스페큘러 맵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 중간의 색에 비해서 밝은 부분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빛을 받는 부분에 그 영역이 더잘 생기고요. 중간의 색보다 어두운 부분에는 아예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겠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커브를 조정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Alt, Ctrl, Shift, E를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레이어를 합친 복사본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썸네일,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불러오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이제 이 맨 위에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는 눈을 꺼주시고요.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채널 탭으로 갈게요. 그리고 그린 채널만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다시 레이어 탭으로 나와주세요.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을 넣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부분에 아웃라인이 굵게 생기고
검은색 부분에는 안 생기는 원리입니다. 저는 UV의 이 아래쪽이 치마에 해당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치마 중간 부분에는 아웃라인이 살짝 얇게 잡히게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완전 블랙으로 칠하면 아웃라인이 사라져 버리니까 적당히 흰색에서 한 60% 정도의 그레이까지 칠해주세요. 본인의 UV 모양에 맞게 아웃라인 마스크를 칠했다면 다시 Alt, Ctrl, Shift, E를 눌러서 복사본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컨트롤 누를 채로 레이어 썸네일 클릭해서 선택 영역 불러오신 다음에 Ctrl C로 복사하고 이번에는 중요한 거 아까 이 레이어 있죠? AO 레이어 이거 빼고 눈을 꺼주세요. 그래서 이 레이어 하나만 눈이 켜진 상태에서 선택하고 채널 탭으로 간 다음에 이번에는 레드 채널에 눈만 켜고 컨트롤 V로 이 그라데이션을 붙여넣기 했어요. 마지막으로 블루 채널을 선택해서 블루 채널은 그냥 흰색으로 Alt Backspace 이렇게 채워줄게요. 그러면 이제 RGB 마스크가 완성이 되었고요. 레이어는 이거 하나만 눈이 켜진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에즈 투명도는 필요 없고요. 오일리 사이즈의 PNG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아까 그 마스크 항목에 이렇게 끌어다 등록하시면 되세요. 세세한 부분은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헤어에다가도 RGB 마스크를 적용해보시면 이렇게 스페큘러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만졌거든요. 이렇게 앞머리 부분은 하얗게 가운데 이제 중간에 묶음머리 부분은 조금 어둡게 처리해서 빛반사를 줄여놨어요. 보시면 아예 맵이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만화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일러스트 그리는 분들은 밤무태라고 하나요? 외곽선이 살짝 있지만 또 음영은 은근히 입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체가 있잖아요. 이 스페큘러 맵을 잘 써야지 그런 2D 그림체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림 수치는 0.2 이상 이렇게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유니티 화면으로 볼 때랑 막상 제페토 스튜디오에 올렸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림 스레스홀드가 0.2는 넘어야지 스튜디오에서 얇은 라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과해 보이는데 실제보다는 좀 덜 적용된다는 거예요. 스무스는 위에 다른 수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세요. 저는 밤무태 느낌이 나도록 음영 끝만 살짝 이렇게 번지는 스머지된 느낌으로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래에 있는 텍스처 브러쉬 세팅까지는 알아보지 않을게요. 이거는 가이드 보고 따라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번 툰 쉐이더를 반기는 입장이고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스타일이 모델링 초보자분들이 도전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유행했던 이런 극사실적인 스타일의 의상들은요. 솔직히 마블러스 디자이너 같은 툴을 쓰지 않으면 제작이 어려웠고 텍스처링 역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거쳐서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했어요. 반면에 이번 툰 쉐이더 스타일은요. 모델링이 조금 뚝딱거리고 섬세하지 않아도 쉐이프를 큼직큼직하게 시원하게 뽑아내면 되고요. 면이 좀 지저분하게 겹치고 정리가 안 돼 있어도 티가 안 나요. 텍스처링에 사용하는 베이스맵도 단색으로 깔면 되니까요. 섀도우에 사용하는 AO맵은 블렌더만 사용해도 충분히 뽑을 수 있고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와 섭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진입 장벽이 좀 한결 낮아졌죠?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적합한 여러 가지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실험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